1부터 반은 어디로 날아갔어? 나 5부터 하면 되니까 5만원 5에서 10까지 말하면 아까 6시 반에 오라니까 왜 지금 반에 와가지고 선생님 6시 반은 불편해요 아니 화내지 마라 이렇게 왜 버분터 레버가 들어가냐고 이런 모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조용하잖아요 다들 잘하니까 이쁘파 나 이쁘파 보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일단 되겠네요 It is natural for people who are the victims of crime or betrayer 요거 의미상의 주어인가 알겠어? 범죄나 이러한 배신의 희생자인 사람들이 당연하대 뭐가 당연하냐면 to feel self-pity 스스로 동정심을 느낀다는 거야. 자기한테 그런 걸 느낀다는 거지. And even 그리고 powerlessness,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지. For a short time, 짧은 시간 동안. 그렇잖아. 내가 뭔가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면 주변에 선생님은 보이스피싱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간 적이 있어. 그러니까 경찰관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도 그런 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지. 당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랑 그것도 정했어. 혹시 지금 내가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지금 입금해주지 않으시면 지금 수술을 당장 들어갈 수 없어서 환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전화를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죽이세요.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정해놔야 돼. 나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전화 받으면 절대 내가 아니다. 이런 거 정해놔야 돼. 왜냐면 자식이래 부모가 눈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자, but when someone constantly sees bad events in life as unfair and believes that they have no control over their future, they suffer from what is called the victim mentality. 자,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bad event를 본다라는 거야. 사건에서, 우리 생활에서. 나쁜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지속적으로 봐. 그리고 믿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력도 없다고 이 사람들이 믿어버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걸 겪게 되냐면은 victim mentality, 희생자 정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이제 곧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건데 this mentality, 자, 이러한 정신은 is self-destructive. 자기 파괴적이래요. 왜냐면 하고 그 이유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도 여기는 나름 쉬운 문제네. 요즘에 빈칸 추론 낼 때 부정문으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아주 거지같이 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먼저 읽어보고 가도 되겠다. 왜냐면 우리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잖아. 그쵸? 우리 사기 피해자 아직 사기를 많이 당한 적은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 너네도 막 엄마가 나중에 이 돈 크면 너네 다 줄게라고 했는데 안 줄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우리나라 다 배신감 아니에요. 인생 쓰구나. Causes a person to suffer from unwarranted guilt. 보장되지 않은 유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한다고? 2번. Stops people. 사람들을 막아주는 거네. 뭐 하는 거? Trust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믿는 거 못하게 한다는 거고 forces people to confront their source of unhappiness 사람들이 뭐 하도록 강요한다는 거야 직면하도록 그들의 불행의 원천이 뭔지를 직면하도록 한다라는 건 4번 makes people think about the bad decision they made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해준대 그들이 내렸던 나쁜 결정에 대해서 5번 prevents people 또 막는다는 거네 사람들이 뭐 하는 거 taking action 조치를 취하는 거 improve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걸 막게 한다. 왠지 5번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자괴감에 빠져있잖아. 내 미래에 대한 통제력도 없고 통제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5번일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볼게요. People with healthy mindsets. 자, 좀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understand, 이해하는 거야. 나 뭐를 조금만 키울게요. 너무 크나? 뭘 이해하냐면 that bad things 나쁜 일도 can and will happen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거야 in life 삶에서요 그리고 sometimes 때때로는 decision they make 그들이 만든 이러한 결정들이 can cause 야기할 수 있거나 또는 악화시킬 수도 있어 이러한 불쾌한 상황들을 자 이것은 뭐하게 해주는 거야 사람들이 to take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가지게 해주거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잖아 삶에서 언제든지 나쁜 상황이나 최악의 상황은 발생할 수 있잖아 생각해봐 너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공부해가지고 수능 치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수능을 망쳤어.
그러니까 나쁜 일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이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나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해. 그죠? 자, 그러니까 뭐 하도록 하는 거야? 책임을 지도록 한다라는 거야. 책임감이 좀 생기도록 한다는 거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야? Who believe that they are always victim? 아, 나는 항상 피해자야. 나는 항상 희생자야 라고 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현실에서도 있지 않나요? Life's regular difficulties cannot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인생에 이러한 규칙적으로 오는 이러한 어려움에 희생자라고 나는 항상 피해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얼마나 어떻게 그들의 액션이 contribute to their problems 그 문제에 얼마나 그들의 행동이 기여하고 있는지 왜 내 행동이 그러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they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to overcome them,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는 거를 막아버린다는 거지 미래에 대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조금 더 빨라. 왜냐면 내 주장을 뒷받침해줄 근거만 찾고 있거든. 근데 애초부터 그 길이 잘못되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을 좀 많이 읽어봐야 돼. 얘네들의 서론불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읽어봤는데 하면 대부분 주제가 비슷하거든. 자, 주어진 문장 한번 볼게요. But as there are too few proven diagnostic tools, a number of cancers are not detected until it's too late. 그렇지. 자, 너무 적게 이렇게 입증된 진단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암들이 감지될 수 없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증된 이런 진단 도구들이 너무 소수라는 거지. 그리고 엄청 비싸겠죠. 요즘에 로봇 수술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런 수술 받으려고 굳이 서울까지 가서 받잖아요. 그죠? 그런 기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암들이 너무 늦어질 때까지 진단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충 어디 들어가야 될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자, 일단 봅시다. The difficulty of diagnosing cancers is well documented. 자, 암을 진단하는 어려움은 잘 문서화되어 있대요. 자, this could change with a newly released blood test. 이것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를. 지금 새롭게 요즘에 출시가 된 이런 혈액 테스트.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문장이죠, 그죠? Researchers say that. 자, 연구원들은 뭐라고 말해요? It can more effectively identify. 그게 요즘에 새로 나온 요 블러드 테스트 있잖아. 요게 더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거야. 8 cancer types. 8개의 암 유형. 뭘 포함해서 췌장. 췌장암 걸리면 진짜 답도 없는 거 알죠? 췌장암은 진단되면 말기야. 간도 좀 이상한데 가본 말기예요. 그러니까 소리 없는 암이지. 얘네들은 티가 안 나. 가면 말기야. 그래서 평소에 관리 잘해야 돼요. 자, 췌장이나 유방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폐암을 포함한 이런 8개의 유형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in one study of 850 people diagnosed with one of these cancer types. 자, 그러니까 850명의 사람들인데 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암 유형의 하나로 진단된 850명의 사람들을 이제 한 연구에서 it successfully located signs of cancer in 75% of the group. 그것이 요 새롭게 나온 요 블러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암의 징후를 사인 이런 것, 뭐 암의 증상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 그룹의 75% 정도의 사람에게 암의 진단을 이렇게 표시해서 보여줬다라는 말이에요. Alterations in the DNA are extremely common as tumors develop. Tumor이 뭐냐면은, 근데 이것도 암인데? 암이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있잖아. 암이 이렇게 성장을 해갈수록 DNA에 있는 변형이 극심하게 흔해진다라는 거지. 자, 16 of these mutations in particular. 자, 특히 이러한 뮤테이션 하면은
돌연변이라는 말이거든. 돌연변이 중에 한 16개 정도가 감지가 될 수 있대, 테스트에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뀐 유전자를 아이덴티파잉 하는 것이 is significant, 중요해요. 왜냐하면 the earlier a cancer is diagnosed, 자, 더 빨리, 여기 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네. 더 빨리 암이 진단될수록 드디어 속도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속도잖아. 너무 늦어질 때까지 발견되지 못한다며. 속도가 나오니까 똑같은 속도가 나오는 거. 5번이 정답이겠죠. 성공적인 treatment outcome, 이 치료 결과가 나올 기회가 더 높은데, 하지만 입증된 진단 도구들이 너무 작대. 너무 적게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진단이 될 수가 없는 거고. 하지만 운이 좋게도 많은 이러한 연구원들은 자신이 있어. 이 테스트가 그래도 좀 더 쉽게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은 있다라는 거네. 됐고요. 아, 좀 이렇게 뒤에 나오면 사실 좀 어려워.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언제 나오노? 하면서 계속 짜증내면서 풀지. 이런 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안내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헬로윈 나이트 한번 보자. 무료 입장이냐? Admission free 있어요? 맞네요. Admission is free.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입장한 모든 사람에게 기념품 수베니어 있나요? 뭐야? 너는 따라야 한다. 단계들을, 아래에 있는 단계들을. 뭐 하기 위해서? 할로윈 나이트 기프트를 받기 위해서. 일단 알겠어. 31일에 하고, 여기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하고, 어떻게 참가하나? 일단 웹사이트에 등록해. 그 다음에 take selfies with our zombies. 좀비랑 사진 찍어. 그럼 3번도 맞겠네요. 좀비와 사진 찍을 수 있다. 아니, 왜냐면 모든 요런 것들이 조금 의심스럽잖아요. 이거 답 체크할 때 꼭 모든 요런 거 꼭 의심해야 되죠. Unroad해라. 너의 가장 무서운 셀피를. 그 다음에 you must leave a comment. 또 코멘트도 남겨야 되는데 about your selfie. 네가 셀카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receive 받아라는 거죠. 어, 티셔츠 주네요. 음료와 다가 주냐? 요거 좀비랑 사진 찍고 캔디 받아라. 드링크랑 스낵이 제공되네요. 그죠? Halloween music played 되고요. 어, 여기도 맞는데 please visit to learn more. 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2번이네. 입장한 모든 사람에게 기념품 증정하는 거 아니죠? 좀비랑 사진 찍고 셀피 올린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거 2번 맞아요? 네. 요약문 먼저 한번 볼까? When we start learning a new language,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시작을 할 때요. 우리는 뭐 하려고 노력해? 우리의 모국어는 어떻게 하려고 노력한대? 그리고 with가 붙네. 와, 근데 다 with을 쓰는 애들이네. 시사한 새끼들. 두 번째 언어는 어떻게 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거 A with B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 모국어를 뭔가로 뭐 비교한다, 뭐 이런 식으로 compare A with B, 뭐 substitute A with B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귀찮게 해놨다, 그죠? In a recent study, 최근에 연구해서 native English speaking students who could speak basic Spanish. 자, 일단은 basic하게 기본적으로 스페인어를 쓰는 영어 요거 스피킹 하는 애들 있지. 요거 네이티브한 애들. 얘네들이 뭐 하도록 요청받았냐면 to repeatedly name objects in Spanish. 스페인어로 이렇게 물건들, 사물들 이름 반복적으로 말하도록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원어민이잖아. 아, 베이직한 스페니쉬. 네, 그냥 기본적인 스페니쉬만 말할 수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구나. 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도 기본적인 스페인어는 어느 정도 하지 않아요? 올라 멕시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멕시코 스페인어 쓰지. 진짜요? 응, 스페니쉬 씁니다. 스페인어 쓰는 사람 진짜 많아. 멕시코 스페인어 써요? 일단 계속 읽어보자. The more the students repeated the Spanish word. 자, 더 많이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반복할수록 the more difficult they found it to remember the English words. 뭐야? 더 많이 어렵더래 뭐가? 알게 됐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거. 뭘로? 영어 단어로 기억하는 거는 조금 어렵더라는 거예요. 뭘까? 그런 일이 있나? This is just that. 이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단어를 더 많이 말하면 영어로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있어. 예전에도 해준 얘기인데 선생님 캐나다 있을 때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회전문. 회전문이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서 저거 rotating door 막 하면서 그랬었거든. 진짜 생각이 안 나서. 근데 하필이면 선생님 옆에 있는 애도 저게 뭐였지? 하고 생각이 안 나서 둘 다 기억이 안 나서. 그 왜 우리 이렇게 돌아가는 문 있잖아.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문. 저걸 뭐라 하더라 하면서. 오래 있으면 기억이 잘 안 나. 자, 이게 뭘 나타내냐면 naming objects in another language. 자, 사물을 또 다른 언어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replaces,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The corresponding native words. 그 동일한 이러한 우리의 원어민이 원래 사용하던 모국어 단어를 대체해버린대. Making them harder for the brain to retrieve. 무슨 말이에요? 뇌가 그것을 retrieve? 기억하기 좀 더 어렵게 만들면서. 자, 흥미롭게도 the study showed that 이 연구가 보여줬대요. Bilingual students 하면 이중언어 쓰는 애들이죠. 그죠? 얘네들은 did not experience this problem. 어머, 얘네는 이런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데. 이게 국어 쓰는 애들은. This suggests that 이건 또 뭘 나타내요? This method of replacement. 자, 이렇게 대체라는 방법은 단어를 이렇게 대체, 아예 교체해버리는 이러한 방법은 appears mainly in the early stages of second language learning. 이렇게 두 번째 언어를 배우는 좀 초기의 단계에서 주로 나타난다라는 거지. 즉, 비기너로서는 우리는 we attempt to ignore, 계속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야. 뭐를? The words of our native language. 우리 모국어의 단어들을. 그리고 replace them, 그것들을 대체한다라는 거네요. 아까 밑에 substitute 있었던 것 같은데 2번, 4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우리는 우리의 mother language를 유도하는 게 아니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거잖아. ignore 한다며요.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요거를 두 번째 언어로 교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스피커가 achieves bilingual fluency 이렇게 유창성을 성취하게 되어버리면 이 replacement라는 거는 이제 점점 덜해지게 된다라는 거지. with 목적어, 목적보어 이 두 단어가 equally accessible. 둘 다 똑같이 접근 가능해지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거 있지 않아? 한글 단어는 생각 안 나는데 영어만 생각나는 거. 오히려 유창한 이런 말을 더 안 쓰지 않아? 너네? 한국어로요? 어. 근데 갑자기 fluent는 생각날 수가 있거든. 물론 그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어 보이긴 하지만. 없나? 아직 그런 경험이? 영어는 없고 다른 거는 있는 영어 좀 좋아해줘! 네? 재밌는데 나중에 너네도 외국 나가서 뭐 잃어버렸는데 경찰관 출동했는데 뭐 잃어버렸다고 말도 못하고 이러면은 내 자신이 되게 답답해져. 좀 배워놔. 9번, 10번 뭐야? 제목이랑 문맥상 낱말씀이 적절하지 않은 거 오케이. Quarantine inspections. Quarantine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2년간?
그러니까 방역 아니에요? 격리네 격리. 검역 격리. 봅시다. 여튼 퀄런틴 검사는 have become 뭐가 되어왔어요? The norm at both airports and seaports. 아 그쵸. 검역이 더 맞겠다. 이거 그거 있잖아. 외국에서 농수산물 사서 우리나라로 반입 안 되는 거 알아? 검역에서 다 걸려요. 농수산물 검역. 외국 나가보신 적 없나요? 국제선 한 번도 안 타보셨나요? 여행 좀 다녀라. 그 여튼 공항에 오면은 검역이라고 있어. 우리 근데 여튼 자 그 공항이랑 이렇게 항구에서 둘 다 요 아주 대명사로 자리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검역 검사가 they are regarded as a critical part of fighting infectious disease. 뭐예요? 이렇게 감염이 있는 질병을 파이팅 하는 여러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죠. 퀄런타이닝은 언제 시작했냐면 요거 블랙 데스 흑사병이라고 알려진 요 플레이그가 swept across Europe in the 14th century 14세기 아주 유럽을 휩쓸어 버렸을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Researchers estimate that about one third of Europe's population died during this time. 연구원들은 측정한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언제 죽었어요? 이 시기 동안 죽었다고요. 흑사병 알죠? 이게 쥐 때문이었나? 맞아? G? 자, in reaction to this, 자,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요, a former form of infection control was established in 1377 when the Great Council of Ragusa passed a law known as Trentino, which meant 30-day isolation period. 아, okay. 자, infection control, 감염 통제겠죠, 그죠? 감염 통제의 공식적인 한 폼, 유형이 언제 설립이 됐냐면, 1377년에 딱 설립이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Great Council of Ragusa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의회 같은 건가 봐. 카운슬이 들어가 있잖아. 얘네들이 법을 하나 통과시켰는데 어떤 법이냐면은 트렌티노라고 알려진 법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30일의 격리 기간을 의미한대요. 30일의 아 그래서 30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죠. 트렌티노 30일의 격리를 의미하는 트렌티노라 알려진 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렇게 공식적인 감염 통제에 대한 한 형태가 설립이 되었다라는 거죠. 1377년에. Under this law, 자, 이 법 아래에서는 anyone coming from plague-infected areas 무슨 말이에요? 질병에 그렇게 감염되어 있는 데에서 오는 anyone, 누구든지 was not allowed to enter. 들어올 수 없었대. 어디에? 라구사. 어느 뭐 지역인가 보네요. 요거의 항구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지금 현대에는 여기를 두브로브니크라고 하는 거죠. Unless they have been isolated for 30 days. 30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자, 머지않아서 베니스, 피사, 우리 피사의 사탑 요거 기울어진 거 있는데 알죠? 피사랑 다른 시티들도 enforced 이렇게 강화한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법을. 여기서 enforced는 강화했다 보다 뭐야, 시행했다 라고 봐야 되겠죠. In time, the original 30-day isolation period was extended to 40 days. 인 타임이 뭔지 모르겠는데? 시간 내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자. 일단 비슷하게 해보자. 인타임이다. 찾아보고. 원래의 30일의 격리 기간은 연장되었대요. 40일로. Venice would force ships from infected areas to lay at anchor for 40 days, thereby becoming the first city to establish a marine quarantine. 베니스가 강요했다라는 거죠. 뭐를? 감염된 지역에서 온 배들은 이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박지에 있어야 된다고, 40일 동안. 자, 거기서 얘네들이 뭐가 되면서 베니스가 그 마린 해상의 검역을 실시한 첫 번째 나라가 되면서.
자, 사실 this was the first example of a modern quarantine as we know it today. 우리가 오늘 아는 것과 같은 현대 검역의 첫 번째 예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quarantine이라는 단어는 comes from the Italian word. 아, 그 이태리어에서 왔구나. 요게 이탈리어로 40을 quaranta라고 한대요. 여기에서 온 게 quarantine이네. 그럼 원래는 40일의 방역이라는 거지. Nobody is sure. 아무도 확신하지 않아. Why the isolation period was increased from 30 days to 40 days. 그치? 30일에서 40일까지 늘어난 이유가 뭐야? 왜 증가가 됐던 거야? 이걸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고. The most popular opinion, 가장 좀 인기 있는 견해는 뭐냐면 30 days가 이거 D 이상한데요. 적절하지 않은 양이 아니었다가 되잖아요. 적절하지 않았다가 돼야 되는 거죠. 충분히 적절한 양의 시간이 아니었다가 돼야 되니까. 근데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 in이 또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거 4번이 정답일 거고요. 그러니까 30일이 적정치 않았다라고 해야 40일이 적절해지는 거잖아. 그죠? Whatever the reason was, 이유가 뭐든 간에 the underlying concept of the 40-day quarantine has persisted into the present day. 그쵸?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이런 40일의 검역의 컨셉 개념이라는 것이 지속되어 왔다라는 거네요. 현재까지. 그럼 윗글의 제목은 뭐예요? 퀄런틴의 역사 뭐 이런 거 아니냐? 2번이겠네요. History. 그죠? 할만했다. 다 맞출 만한 문제였는데. 왜 다 못 맞췄어요? 시간 빼고. 야, 이거 한 50분 주면은 누가 못 맞춰? 어차피 시간 싸움이지. 자, 됐고, 요거. 요거 하자. 줄게. 삽깡. 생동 구문을 우리가 방학 이후에 안 해가지고 요거 맛수 책은 두고 가. 어차피 다음 주에 끝내니까. 아, 근데 니네 저 실전편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맞습니다. 아, 고민이다. 점수가 좀 나오면 실전을 하면 되는데. 잉크가 한 번씩 지 마음대로 좋아. 아니야, 네 거야. 너 3사 좀 봐봐. 잘하다 좋았어? 저번에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듣고 나서 그 기억이 살아나요. 저 바다 포분 내주시면 안 돼요? 바다 포분 씰? 씰 뜻 근데 아는데? 크리스마스 씰 사는 거 아니? 저 때는 했었지. 약간 펜 사고, 우르골 사고, 약간. 아니요. 그거? 이런 거 기억 안 난다. 동그란 거. 동그란 거에서 흔들면 눈 내리고 하는 거 있는데. 스노우볼. 어, 그거. 저희는 크리스마스. 사는 거보다는 그 막 편지 듣고. 옛날에. 그러면 너네 국군 장병 아저씨한테 편지 보내는 건 하냐? 아니. 그런 건 안 해? 아직까지 돈은 계속 기부하고 있어. 계속 했었는데 사랑의 빵 계속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해요. 지금 저희 약간 동그란 거 막 만들고 그래요. 세 쪽이 저거 하나가 두꺼운데 이거 반면이 가린데 중간이 안 보인다는 거지. 아, 이런 두 개 찍었어요? 네요. 아깝다. 아니 너무 어렵잖아. 야, 이거 그려놨는데 어디 갔어?
이거 해놨어. 왜? 하나가 이상한데? 뭐그린가? 아, 너무 하기 싫어. 이거 이건가? 아, 인덱스 꿀잼이 이거 아니야. 뭐, 나 4하고 같이 묶여있다. 아, 맞는 거 같아. 저거 하나가 이상한데. 이거 산소. 암살 어디에서 많이 봤는데. 암살이야? 네. 어제 자른 건가? Murder? 그거 Assassin? 네. 에? Assassination? 네이션? 좀 긴데? 예전에 쳤던 기억이 있는데. 아, 배가 좀 있어. 예전에 쳤던 기억이 있다. 언제 친가 더 좋지? 넌 안 쳤을 거야. 아무튼 쳤었어. 언제 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암살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내가 오늘 어디 있었는지 기억. 어, 여기 있다. 너 쳤는데 다양아? 여기 있는데 암살? 여기 있잖아. 오, 이거 오늘 언니가 쳤구나. 와, 오랜만이네. 기억이 안 나. 암살 여기 있어. 암살 네, 인덱스로 시작하는 거는 대충 기억나. 기억이 없죠. 다시 치면 됩니다. 맞아, 다시 쳐. 제가 그 무한 윗과 아웃에 빠지기 싫어서 새로운 거. 이거는 내는 짱만 영원해도 돼요. 내가 괜찮다. 어제 상징 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상징? 지금 이거 하면 더 있죠, 뒤에. 아, 모르겠어. 출근하니까 다 까먹어. 내가 그래. 아, 모르겠어. 근데 다시 두 개 물어보면 또 안 돼. 진짜 모르겠다. 자, 보자. 삽입 강조, 생략, 종격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Revealing, 사실을 드러내는 Make amends, 보상하다, Mechanism, 구조기재 방법 Blade, 날개, Whirlpool, 소용돌이 Boundary, 경계, Aerobic, 유산소, Endurance, 인내력, 지구력 Assassination, 암살, Toss, 던지다 Outcome, 결과, conceal, 감추다, autonomously,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critic, 비평가, conscious, 의식하는, 자각하는, scent, 냄새, 향내, withdrawal, symptom, 금단 증상, lukewarm, 미지근한. 삽입 강조, 생략, 동격 중 어떤 구문이 쓰였는지 써봅시다. 그래. But there is another statistic that I think is even more important and revealing. 삽입인 거 알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없어도 되잖아. 원래는 that is even more important 이것만 나와야 되잖아.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뭐지? revealing 사실을 드러내는 또 다른 통계가 있다. You don't have to be Shakespeare. 아, 저거라 했지? 아, 하는 거가 되는데. 오! 귀찮아. 이제 먹는 것도 귀찮아. 삽입 삼만적자. You don't have to be Shakespeare, but you do need a need를 강조해주네. 두 강조 기억나죠? I love you의 강조. I do love you. 하지만 너는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How to express yourself properly in written form. 서면으로 너 스스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그치? 근데 누가 셰익스피어 되라고 했어? 그냥 그 정도만 알라고 라는 거죠. While there, He learned of the assassination of Julius Caesar. 거기 있는 동안? 그는 알게 되었어. 율리우스 시저의 암살을. 이게 뭐야? 강조야? 그렇겠죠.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강조. I like the drawings on the cover. 야, 나 그 표지에 있는 그림 너무 좋은데? And the idea of people living under the ocean. 그리고
그 뭐야 그 물속에 그 바닷속에 산다라는 사람 바닷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생각 이거 아이디어랑 뒤에 있는 people living under the ocean이랑 같잖아 동격 저 아이디어랑 요거 of 뒤에 거랑 같죠 Every year more than 130 million still working dolphins in the United States and 15 million in Britain are retired. 이건 뭐지? 아, 생략이네. 요게 빠져있네요. Still working dolphins. 요게 빠져있죠. 매해 1억 3천만 대 이상.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still working, 작동하고 있는 이런 1억 3천만 대랑 이 영국에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이러한 1,500만 개의 셀폰들이 are retired, 은퇴되고 있다. 핸드폰이 은퇴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되나? 여튼 핸드폰이 은퇴되는 거 모르겠다. 한글로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만 써지는 거? 은퇴하는 게 그거잖아. 내가 60 몇 살 돼서 이제 일에서 은퇴하는 거. 일 그만두는 거. 단종? 아, 단종되고 있다? 뭐 그런 거 해도 되겠다. 좋네요. 이때 강조구문이나 동사 강조가 제일 쉽죠. 이때 강조구문도 할만하고 그 다음에 대명사 강조할 때 그 명사 뒤에 제기대명사 써도 되고 the very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의문사 강조하는 것도 있는데 on earth 이런 거 원래 what the hell 할 때 the hell이 그거거든 강조 what on earth 이렇게 바꿔 쓰거든 earth도 강조 근데 그것까지 나오진 않나 보네 요거 우리 아까 금방 했던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even 보이자 비교급 강조 훨씬 더 중요하고 사실을 잘 드러내는 또 다른 통계가 있다. The other brother filled with regret. 자, 후회로 막심해서 그 다른 형제는 choose to stay in the village. 아, 근데 이거를 뭐 콤마 콤마니까 삽입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하겠네요. 그죠? 여기 콤마 콤마 보이죠? 그 마을에 머무르기로 선택했대요. And try to make amends for his offenses. 그 뭐야? 자신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offense는 공격 아니야? 왜 잘못이라고 나와? 잘못이라는 뜻도 있어? offense에? 찾아볼까? 아니 왜냐면 우리 말할 때 no offense 근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라고 할 때 no offense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하거든 하여튼 뭐 그게 잘못 그럼 잘못이라고 하면 되겠다 어머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그 다음에 she learned the lesson that when she supported others she was also supporting herself 그녀는 교훈을 하나 배웠는데 그 교훈이 뭐예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도와줄 때 그녀가 또한 그녀 스스로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것도 콤마콤마 사이니까 삽입인 거 알 거고 자주 삽입되는 관용 표현 나오죠. In fact, in turn, 결국 차례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so to speak, 말하자면 if any, 가령 그렇다 할지라도 if ever, 똑같죠. 가빈아, 네 옆에 있는 애 뭐해? 뭐해? 저 범죄자 같이 앉아가지고. 저 사람인지 몰랐어. 뭐지? 그냥 궁금해서. The restaurant with the fullest parking lot. 아이고, 주차장이 꽉 차 있는 이러한 레스토랑은요. Usually does have the best food.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보편적으로 가장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먹겠지.
Children themselves say that outdoor space is one of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feel good and do well. 아이들 그 스스로도 여기 제기대명사를 강조해놨죠? 말합니다. 그 야외 공간이 그들이 feel good 하고 do well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스텝업. 삽입된 어구에 표시하래. 아이고, he says. 바로 보이네요. 그냥 바로 하나만 하자. 뭐 두 개까지나 연필 아깝게. Tickling is partly a mechanism. 아, 간지럽히기라는 것은 그가 말하기에는 부분적으로 한 메커니즘인데 for social bonding, 사회적인 이러한 유대에 대한 between 뭐랑 뭐 사이에 close companions, 가까운 동료거나 또는 아 가까운 동료 사이에네. 가까운 동료 사이에 이러한 사회적 유대에 대한 메커니즘이다. And helps strengthen, 그리고 강화하는 걸 도와준대요.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members and friends, 가족 멤버나 그 친구들 사이에 관계를 강화하는 걸 도와주고요. If you have too many blades on a wind turbine, 이러한 풍력 발전용 터빈에 너무 많은 칼날을 가지고 있게 되면 each blade as it moves through the air leaves a whirlpool behind it. 이거 같은데. 그것이 공기를 통해 지나갈 때 각각의 칼날은 뭘 남겨요? 그것 뒤에 소용돌이를 남긴대. 그럴까? 이렇게 칼날, 이렇게 블레이드가 돌면서 뒤에 이렇게 공기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요? 뭐야, 저거 삽입 맞아? 그 다음에 the Rio Grande. 여기도 콤마 콤마 사이에 요거 괄호해주면 되죠. Rio Grande가 뭔데? Separating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와, 미국이랑 멕시코를 이렇게 separating. 뭐 하는 거야 이거? 나누는. 그죠? 이거를 Rio Grande라고 한대요. 뭐 국경선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요 Rio Grande는 has frequently shifted its course. 빈번하게 바꿔왔대. 그것의 경로를 causing problems, 문제를 일으키면서 in determining 어디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the exact location of the international boundary, 이 국제 경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면서 running improves aerobic capacity. 달리는 거는 이러한 유산소 능력을 개선해 준대요. Which 그리고 in turn 그것은 결국 in turn 해주시면 되죠. Enhances 왜냐면 이게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enhances가 동사잖아.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나와 있죠. 여기 99번도 봐. Each blade가 주어고 leaves가 동사잖아요. 그죠? 뭘 남기면서 강화하면서 endurance, 지속력을 when lifting weights or doing yoga. lifting weight가 뭐예요? 이거 들어올리는 운동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요가 같은 거 할 때. 그쵸, 유산소 중요하죠. 그리고 유산소를 해야 땀이 나. 다른 어구를 강조하는 표현의 밑줄을 치고 각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Stop thinking about what you don't have and find the solution yourself. yourself 없어도 되잖아. 이게 요걸 강조하고 있죠? 해결책을 찾아, 스스로. 뭔 말이에요? 네가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 생각하는 거 그만해. 내가 없는 거. 내가 없는 거 이재용이지. 이재용 딸 부럽지 않니?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재용이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It is 대시 강조하나 바로 그 일이다. 요게 강조죠. 뭘?
can have the greatest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너의 삶에 아주 큰, 가장 큰 긍정적인 이러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그 일이다라는 거죠. You don't have to be, 어, 이거 그거잖아. You do need to know. 금방 했던 거, 그죠? 너 셰익스피어 되라는 말 아니잖아. 셰익스피어가 될 필요는 없지만, 너 스스로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할 줄은 알아야지. 서면으로. 자기소개서 같은 거 나중에 쓰게 될 때, 생각보다 되게 할 말이 없어. 내가, 이렇게 내세울 게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자기소개서 쓸 때. 그래서 미리 그런 스펙들을 조금 쌓아놔. 나는 이런 경험도 해봤고, 나는 뭐 영어학원 한 달 동안 가가지고 책도 안 피고 핸드폰만 계속 본 적 있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적어보고. 귀로는 듣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 좋은 경험이었다. 뭐 그런 것들. It wasn't until after 9 AM that 이때 시작. 9시가 되어서야 뭐 했다는 거야? Airplane started down the runway toward the ocean for takeoff. 비행기가 이제 runway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바다를 향해 이륙을 위해. Not until 나오면은 그냥 9시가 되어서야 뭐 뒤에 있는 시간이 되어서야 라고 하시면은 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거든. 9시가 되기 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니까요. 생략 동격. 반복되는 명사 동사 생략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동격은 컴마나 오브나 댓 같은 거 나오면서 앞뒤가 이렇게 동격의 구문을 이루고 있죠. One brother lives in Delhi. 저걸 델리라고 하구나. And the other in Beijing. The other 다음에 brother lives. 빠져있는 거 보이시죠? 한 brother은 델리에. 다른 brother, 나머지 brother은 어디에? 베이징에 산다라는 거잖아요. While there, 어? 이거 강조가 아니었네. 생략이었네. He was there이 빠져있었구나. 근데 이거는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저거 주어랑 비동사 같으면 워낙에 많이 빼가지고 그냥 맨 앞에 썼으니까 강조다 하고 있었네. 그렇네. He was가 빠져있는 거 맞네. 저거 빼주는 거죠. 이거 주어 같으니까 주어 생략. was는 being이라서 생략되는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주어랑 비동사 나오면 생략이 많이 된다고. 거기 있는 동안 그는 Julius Caesar의 암살에 대해 알게 되었다. I see myself most clearly in her eyes. 나는 내 스스로를 봐. 가장 분명하게. 어디에서? In her eyes. 그녀의 눈 속에서. 근데 그녀의 눈 속이 뭐라는 거야? The windows to her soul. 그녀의 영혼으로 가는 창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눈을 들여다보면 영혼이 보인다라는 거 아니야. 대단한 시적 표현이다, 그죠? 눈은 영혼의 창.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 사귀거나 할 때도 눈을 잘 봐. 나랑 눈을 마주칠 수 있는지 없는지. I like the drawings on the cover. 아이고, 표지에 있는 그림 너무 좋았어.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그 물 아래에서 산다라는 그 생각도 좋았어. 동격이겠죠? There is a lot of evidence. 증거가 많아요. 어떤 증거? That strong communities have less crime and survive disasters better. 강한 커뮤니티, 공동체가 범죄가 적고요. 그 재앙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증거. 동격이죠? 대수로 이루어진 동격입니다. 그러면 생략된 부분에 요거 삐죽 요거 표시하고 생략된 어구 쓰고 강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This type of blood is okay sometime, but not okay 아니냐? Not okay every day. 아! 원래 is도 여기 빠져있는데 but is not okay. 그죠? 이러한 아 근데 푸드는 이러한 유형의 음식은 때로는 괜찮아. 하지만 매일은 안 괜찮아. 라는 거잖아. 그죠? If the coin is tossed and the outcome is concealed. 자, 만약에 동전이 팅 던져지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감춰진다면 people will offer. 사람들은 제안할 거예요.
lower amounts, 더 작은 양을, 더 작은 금액을 제시할 거라는 거지. When asked for bets, 이 betting에 대해 물어질 때 when they are asked일 거 아니에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랑 비동사 생략되어 있잖아. 한심하게 보고 싶은데 그 가빈이가 딱 가리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제 한심하게 볼 수가 없네. 얘가 보이지가 않아. 머리가 절로 가 있어. 자, every year more than 아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거다. 1,300만 대였나? 아 1억 3천만 대의 still working cell phones. 요거 still working cell phones가 여기도 앞에 맞아 있는 거죠? 브리튼 앞에 still working cell phones. 즈. 단종되고 있다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그건 기계가 아예 멈추는 거니까, 생산이 아예 멈추는 거니까. 근데 왜 우리 아직도 막 30년 전 전자레인지 쓰고 계시는 막 그런 집들 있잖아요. 뭐 AS도 절대 안 되는데, 근데 도라는 가. 그런 것들. 기계가 은퇴되는 게 아니면 뭐지? 말을. 야, 한번 보자, 이거. 궁금하다. 113번이죠. 폐기된다. 아, 맞네, 폐기가. 폐기는 우리 많이 들어보는데, 요즘에 그 편의점 그거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In some cases, 자, 어떠한 경우에서야 two species are so dependent upon each other. 이 두 종이 너무나 서로에게 의존적이래요. That, 그래서 if one becomes extinct, 한 종이 멸종하잖아? 그러면 나머지 종도 will, 여기 뭐야, become extinct 들어가주면 되겠죠. 또한 멸종될 거다. 뭐 어떤 거 같은 걸까? 뭐 악어랑 악어새 같은 건가? 너무 의존적인 두 종 있잖아. 꿀벌과 사람, 우리도 너무 의존적이죠. 벌이 멸종하면 우리도 멸종한다며. 그렇게 들었는데. 와, 커피 하나 마시자. 드디어 정수기, 지금 1시 39분이니까 정수기 될 거 아니야. 커피 하나 먹고 하자. 저기 있었어. 핸드폰 부신다, 진짜. 핸드폰 부시고 안 고쳐준다. 진짜 먹고 싸고 자고 오픈만 하는 삶을 살 거야? 너무 부러운 삶이긴 한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85번 보자. The body is actually autonomously making the interaction smoother. 몸은 실제로는 그냥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상호작용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라는 거네. And increasing, 그리고 끌어올리고 있대요. 증가시키고 있대요. The level of liking, 그 좋아하는 수준을. While communicating, 그 몸이랑 커뮤니케이팅 하는 동안. 뭐라고 하면 돼? While, 아, 더 바디가 좋아잖아. 그러면은 while it is communicating. 이거 빠져있죠? 그것이 소통하는 동안. 그러니까 뭘까? 우리가 막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 몸 조금 더 그 사람 쪽으로 기울고 뭐 이런 건가?
몸이 우리가 몸으로도 이렇게 바디의 움직임도 있잖아. 그런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몸이? While we are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커뮤니케이팅 하는 동안일 수도 있겠다. It is 보다 we are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네요. 아니면 while people are communicating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It is 보다. 생각을 조금 더 해보자면. 115번 먼저 확인 한번 해볼까? 와, it is 맞네. 아, 아니야. 그래도 we are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어차피 주어동사 생략하니까 상관없어요. 해석만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자, 116번 밑줄 친 부분과 동격을 이루는 어구에 밑줄을 치고 해석 한번 해봐라. 오케이. Some teens have an inner critic. 내부 비평가가 있대. 몇몇 10대들은. 그쵸. 내가 나한테 제일 가차없는 애들이 있지. A voice inside, 이게 뭐냐면은 내 내면에 있는 목소리인데 that seems to find fault with everything they do.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잘못된 점, 이런 거를 찾는 것처럼 보이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런 성격이면은 좀 피곤해요. 왜냐면 남이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가 않거든. 티가 나요. Jacqueline Novogratz가 누구냐면은 the founder, 설립자네요. of the Acumen Fund의 설립자인데 이 사람이 tells a story, 이야기를 해주네. that demonstrates how connected we all are.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입증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네. The number of unsuccessful people who come from successful parents. 아, 이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냐? 부모님은 너무 성공적이셔. 그런데 자식이 unsuccessful해. 이런 거 좀 너무 슬픈 것 같아. 오히려 못난 부모에서 잘난 자식이 나오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너무 잘나 있으면 아니면 우리 형제 중에 누가 한 명이 너무 잘났어. 한 명이 너무 뛰어나. 이러면은 좀 힘들 것 같아. 딱 그 시선만 봐도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맞잖아. 부모님 두 분 다 의사. 위에 오빠 두 명 의사. 나 어디 갈까? 뭐 어디 가야 돼? 뭐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러면은 좀 못 견딜 것 같아. 아니, 나 욜로 줘. 막 이런 거 하면. 진짜 힘들 것 같다. 자, 속된 성공적인 부모로부터의 성공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수. 네, is proof 입증이래요. That 어떤 입증입니까? Genes have nothing to do with success. 진짜 너무한다. 성공하지 못하는 유전자라는 거야? 뭐야? 성공이, 그러니까 유전자는 성공과 관련이 없다. 라는 것의 입증이라는 겁니다. 증명이래요. 말이 심하네, 그죠? Pigs were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dirtiness. 아이고, 얘네들, 돼지들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더러운 것 좀 연관이 있었다. Because of 뭐 때문에? Their habit인데, 어떤 습관이에요? Rolling around in mud. 진흙에 구르는 습관. Wild cats were believed to be clean. 글쎄, 우리 고양이들 안 깨끗한디. 자기 스스로는 엄청 깨끗하고 깔끔 떠는데 잘 모르겠음. 그 뱀의 천적이 돼지인 거야. 우리가 마이쭈 빨아먹는 것처럼 뱀을 그렇게 빨아먹는데. 돼지인가? 그래서 제주가 돼지가 그렇게 많은 거래. 제주도가. 이번에 설명할 때 들었거든. 열심히 공부하고 왔어. 그래서 그 돼지가 그렇게 많대. 밟아 죽이거나 훅 이렇게. 우리 면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다 그러더라고. 너무 끔찍하다, 그죠?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것 같은 느낌. 이거 공유해야지, 이렇게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은. 상식이 또 하나 늘었다, 맞지? The child practices the language without being conscious of the fact. 사실을 인지하지도 않고 그 언어를 연습을 한대요. 어떤 사실이냐면 that he is learning a highly complex code. 매우 복잡한 코드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지각도 못하고 그 언어를 배우는 컴퓨터 언어인가 보네. 코드 나오는 거 보니까 코딩할 때 나오는 언어.
이제 좀 일할 맛이 나네요. 뭐요? 생략된 부분에는 촥 표시를 하고 삽입 강조 동격하고 있는 밑줄로 최고강 문장을 써컸어요. 그래 해보자. His father 뭐야 요거네. 그래서 wondering how he would manage to run 5 miles himself. himself도 요거 강조네요. himself도 체크. 그 자신이 5마일을 달릴 수 어떻게 달릴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그의 아빠는 agree to push Billy. 빌리를 미는 것에 동의했대요. 빌리를 근데 어떻게 밀어? In his wheelchair. 그 윌체어를 타고 있는 빌리를 미는 거를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휠체어에 탄 아들이랑 같이 5마일을 달리는 거. 5마일 뭐 5k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마일은 잘 모르니까. Today, 3D printing technology is used only in companies and universities. 그래요? 3D 프린팅 기술이 오직 회사들이랑 대학교에서만 쓰인대. 각 가정집에서는 잘 안 쓰겠죠. 하지만 the prices are now getting lower and the quality is getting better. Getting이 빠져있죠? 가격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퀄리티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너 다음부터 앞에 앉아. 그럼 너지. 누구야? Fairness to the future involves the idea that the living generation must be protectors of the earth resources for the generations that will come later. 미래에 대한 공평함은 그러므로 뭘 포함합니까?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우리 세대들이잖아요. 이만큼이 다 아이디어예요? 다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거야. 동격. 지금 우리 지금 살아있는 이러한 세대들이 반드시 뭐가 되어야 해? 보호자,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의? 지구의 자원을. 뭐를 위해서? 나중에 태어날 generation 세대들을 위해서. 나 죽으면 끝인데 뭐 다 쓰고 죽지 하면서 그런 사고방식 좋지 않다 라는 거죠. Many animals including dolphins, whales and birds do indeed or do. 그 다음에 여기 including birds까지 또 삽입이죠. 돌고래, 고래 그리고 새들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은 실제로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어머, 서로 의사소통을 한대. Through patterned systems of sounds. 패턴화된 이러한 소리 시스템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the scent, 냄새, 또 다른 뭐 화학물질들 또는 움직임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하면 끝인가? 해야지 저거는. Even smokers 아 내일이 아니고 Monday죠. 내일은 쉬세요. Even smokers of relatively few cigarettes had withdrawal symptoms when deprived of nicotine. 이건 왜 니코타인이라고 하는 거? 니코틴이라고. 상대적으로 적은 그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도 금단 증상이 있대요. 뭐 할 때? 니코틴이 없을 때, 니코틴이 부족할 때. After placing one hand in cold water. 자, 한 손은 찬물에 넣고 나서. 그리고 one은 어디에? In hot water. 한 손은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넣고 나서 the student is told, 학생이 뭐라고 들은 거야? To place both. 그러면 이제 두 손을 어디다도 이렇게 적절하게 따뜻한 이런 물에 동시에 이렇게 넣어보라고 들은 거죠. Lukewarm냐? 뭐라고 나오냐? 저거 lukewarm 아까 단어 나왔냐? 온화한 물? 나왔었는데.
아 미지근한. 루크가 미지근한이란 뜻이네. 왜 루크? 루크가 뭘까? 사실 별로 안 궁금함. Despite the fact.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이에요? These books for training. 이 트레이닝을 위한 이러한 책들이 had not been used, 사용되어 오지 않았대. For some 15 years, 15년 동안이나 사용되어 오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had great influence,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The actions of GE managers. 이 GE 매니저들의 행동에는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책이 15년 동안이나 훈련을 위한 그 책이 사용되어 오고 있지 않았음에도. The keyboard design strategy, 그 키보드 디자인 전략은 was to position, 두는 것이었대. 포지셔닝 하는 거라는 거죠. 뭐가? The most frequently used keys,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들은 어디에? As far apart as possible,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 뭐하기 위해서? To minimize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축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가능성입니까? That the keys would stick together. 그쵸? 키들이 이렇게 통합돼. 합쳐져 버린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키보드를 오히려 띄엄띄엄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거죠. 수고요. 내 까고 놔야지, 까고.